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, 여러 이제 가산금이 있고 이제 가산세가 있는데, 가산금은 이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거고, 가산세는 우리 세법상의 의무죠. 세법상의 신고 의무라든지 뭐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하고는 별도로 부과하는 또 하나의 세금이야, 세금.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납세고 있었지만 본세가 따로 있고 가산세가 따로 있다, 따로. 각각이기 때문에 이유 제시를 할 때에도 본세가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 근거하고 가산세가 나온 근거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돼, 구분해서. 맞죠?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의무, 수인의무, 금지불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, 문제는 특히 조심할 게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 나머지 이행강제금을 구별해야 돼. 옛날에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말고 나머지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도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도록 돼 있지만, 지금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필두로 해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빼 나머지 이행강제금은 전부 다 일반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끔 돼 있어요.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만?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하기 때문에 이때 불복할 때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법이죠. 그러니까 이번에 틀린 거지, 이번에.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의 이제 고유사무요. 그러니까 이게 사무에는 자치사무도 있고 위임사무도 있는데, 위임사무 안에는 또 단체임사무가 있고 기관임사무가 있다. 기관임사무가. 그러니까 지자체도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기관임사무와 관련해서는 그건 국가사무니까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없죠. 여기 이제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던 중에 위반행위를 했었을 때도 이때는 지자체가 누가? 지자체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에 해당할 수가 있다, 있다. 그 다음에 여러분,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.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거죠. 단편으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. 자, 우리 형벌, 즉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부과함에 있어서는 고의과실이 필요해요. 그러나 과징금 부과할 때는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과징금 부과 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. 자, 이건 맞죠? 자, 1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